남시안 컨텐츠 랩.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안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마스크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게 이제 유료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제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효과는 앞에 이제 인트로에서 이제 보셨겠지만은 화면 전환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마스크 트랜지션을 주는 이런 어떤 기법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를 파이널 컷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드로우 마스크를 이용해가지고 펜툴로 하나하나 따가지고 겹쳐줘야 되는 이런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브젝트 와이프 트랜지션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마스크 기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 효과 되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유료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튜버 중에 라이언 랭글이라고 하는 분이 제작한 트랜지션이고, 여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지션 플러그인 일반 버전이 있고 트랜지션 플러그인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프로 버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 버전으로 구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접속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구매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20인데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은 이제 18불에 살 수가 있고요. 살려면은 여기 Buy Now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어떤 체크아웃 창이 나오면 지금 이제 20불에서 $2가 할인돼 가지고 지금 $18 잖아요 여기에서 쿠폰 코드에 유튜브라고 치면은 추가로 $2를 더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4를 할인 받아가지고 16불, 그러니까 이제 한국 돈으로 한 2만원 정도를 이제 지불을 하면은 이 트랜지션을 프로 버전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메일 적으시고 사우스 코리아로 맞춘 다음에 어그리 해가지고 뭐 페이팔로 사시거나 신용카드로 사시거나 해가지고 Buy Now 하면은 이메일로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받으신 다음에 파이널 컷 트랜지션 폴더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파이널 컷에 오브젝트 와이프 트랜지션 이라고 돼가지고 지금 호리조날 와이프가 있고 버티컬 와이프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가로로 이렇게 트랜지션 시키는 것이고, 버티컬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이제 트랜지션 시키는 방식입니다.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적용은 간단합니다. 그냥 일반 트랜지션 적용하는 것처럼 끌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뜨는 거는 이제 양옆에 그 빈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트랜지션 만들게요. 자,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굉장히 편리한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랜지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커스텀에 위에 이제 드랍 존이라고 된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마스크 되는 이 그림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 PNG 이미지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오브젝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프로 버전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좀 이상한 것도 있고요. 좀 약간 촌스러운 것도 있어가지고 쓸만한 것들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몇 가지 정도는 또 쓸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잘 어울리는 걸로 오브젝트 타입을 결정을 하거나 혹은 드랍존의 PNG 파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모션 블러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트랜지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투명하게 지금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션 블러를 없애버리면은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런 이제 상태가 되고요. 모션 블러를 많이 주면은 더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투명해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뭐 X, Y 그리고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이렇게 만져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여기 이제 Saturation하고 Contrast하고 Brightness 요거 밝기 뭐 이런 것들 채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해가지고 요 색깔에 잘 맞는 걸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건드릴 거 없이 그냥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로로 마스크 되는 게 있고 세로 형태로 마스크 되는 게 있는데, 자, 세로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길면은 좀 멋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빨리 이렇게 확 넘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지나는 트랜지션이 되겠고, 버티컬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눌러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뭐 B롤이나 시네마틱 영상에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여행 영상이나 제가 샘플로 잡았던 음식 영상 같은 경우에 다양한 장면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어떤 트랜지션이 흔한 트랜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을 풍미있고 독특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잘 적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이제 예쁜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트랜지션 될 때 여기에다가 뭐 스우시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주면은 더 시네마틱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